2021년 5월 9일 오후 11시 50분.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어젯밤에 무리한 야간 산행으로 인해서, 한 10시 정도에 일어났다. 또 10시 정도에 깨서 누워가지고 유튜브 1시간 넘게 보다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마우스 관리를 하러 실험실에 갔다. 실험실에 가면서는 이제 고양이들 사료를 듬뿍 챙겨서 갔고, 어젯밤에 줬던 사료들이 거의 다 먹은 상태더라. 그래서 가득 부어주고 물도 새로 갈아주고 나서 이제 마우스 관리를 하고, 어제 관리를 하면서 미리 오늘 교체할 케이지도 이미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에 빨리 끝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실험실에 가서는 이제 또 내가 챙겨야 될 일일 업무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체크를 한 뒤에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는 날씨가 너무 좋길래 이 종아리 부분이 땡기는 게 많이 느껴져서 뭐 무리는 못하겠고, 이제 그 소방서 뒤쪽으로 큰 공원 같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한번 걸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래서 집에 잠깐 들러서 핸드폰을 챙기고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이제 공원으로 갔다. 공원에도 역시 오늘도 뭐 운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가족끼리 와서 이제 걷는 사람들도 있었고,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돗자리를 펴는 사람들도 보였다. 나도 벤치에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바람도 느끼고, 이렇게 벤치에 쫙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 노곤노곤해지고 잠도 오는 것 같아서 꽤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걷다가 이제 일정 거리를 목표로 해서 조깅을 쭉 하고 난 뒤에 이제 돌아왔다. 돌아오고 나서는 오늘은 좀 쉬기로 결정을 했다. 쉬면서 밥도 또 저녁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컴퓨터를 좀 하다가 이제 오늘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뭐 중국에서 우주로 로켓을 하나 쐈었는데 그 로켓의 잔여물이 지구로 떨어질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몰디브 쪽에 떨어졌다고 이제 CNN 기사가 떴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그 기사를 가지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다. 요즘은 느끼는 건데, 영어 뉴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쭉 하고 내가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그런 단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은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보는 단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못한다거나, 혹은 정확한 발음을 몰라서 계속 이상하게 발음하는 단어들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계속 보여서, 앞으로는 처음처럼 단어 정리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말하기만 하니까 내가 이게 실력이 는다? 뭔가를 배우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것도 진행을 했고, 요즘은 계속 매일매일 뭐 걷든지 뛰든지 어제처럼 뭐 특별한 이벤트로 산행을 하든지 하면서 계속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뭔가
조금은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막 피곤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숨 가쁘게 뭔가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게 정신도 말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이다,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이렇게 나가서 걷기 운동을 꼭 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번에 엊그제 만들었던 청국장을 오늘 다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두부가 남아서 된장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다. 여태까지 된장찌개를 만들 때는 청국장이랑 된장이랑 섞어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온리 된장으로만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만들면 될것 같고, 빨래도 쫙 했었고, 아직 빨래를 개지는 못했지만, 빨래를 개고, 샤워를 빨리 하고, 또 밥을 준비를 해서 이제 내일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 내일도 커트라인에 맞춰서 가지 말고 좀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될것 같아. 다음 주 토요일 15일에 그게 있다.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접을 준비를 따로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가짐을 이라도 준비를 계속 하고 절대 까먹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다. 뭔가 지금은 당장은 뭔가 와닿지가 않는데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뭔가 떨리기 시작할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토요일 아침 9시에 있는 구슬 면접 하는 거. 그거를 포커스로 맞춰서 조심하면서 이번 주도 열심히 실험을 배우면서 하면서 참여하면서 나가보도록 하자. 오늘도 체력 관리 열심히 했고, 뭔가 헤프게 놀지 않았고, 돈 많이 안 썼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좀더 희생하고, 좀더 갈아 넣자. 인생을 여기 살러 온게 아니고, 잠시 머물면서 빨리 공부를 끝내는 게내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 살거 아니잖아? 여기서 평생 머무를 거 아니잖아? 여기서 죽을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합시다.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5월 9일 오후 11시 58분. 오늘 여기서 끝.